네. 물 드실 거죠? 네. 와, 감사합니다. 진짜로 발음해주고 계세요. 우와. 그러네. 남심저격 미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온. 5, 4. 숙보. 먹어도 안 먹은 것 같은 효과를 내는 FMD 식단 화제. 앞니방도 된다는 기적의 식단이라는데 과연? 지금 시작하실 거예요? 하는 거예요? 물 들어갔어? 안녕하세요. 1월 25일 금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효민 들으셨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먹어도 안 먹은 것 같은 효과를 내는 FMD 식단 화제였습니다. 지난 20일에 SBS 스페셜에서 방송되면서 화제가 된 식단, 음식을 먹고도 안 먹은 것 같은 효과를 내면서 암세포도 죽이는 신세계의 식단으로 소개돼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FMD, Fasting Mimicking Diet, 예, 단식 모방 식단, 예, 단식 모방 식단. 이거에 제한된 음식을 먹는 건데, 식단을 보니까 오이, 방울토마토, 호두, 파프리카, 브로콜리, 양상추, 고구마 이런 음식들을 먹어야 하더라고요. 네, 육식주의자인 저는 어렵죠. 예. 사실 SBS 스페셜에서 예전에 저한테 올해 살이 많이 찌셨던데, 2018년 얘기입니다. 2018년 말쯤에 올해 살이 좀 많이 찌신 것 같은데 저희랑 같이 어떤 특별한 다이어트 관련하면서 관찰을 당해보시는 게 어떤가요? 제가 와서 싫다 그랬어요. 예. 이거 왜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좋은 제의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해보고는 싶었는데 관찰은 싫어서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네, 간헐적 단식의 새로운 버전 그런 느낌 아닌가요? 아무튼 저는 요즘 운동을 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붉은마다 돌아오는 이서구 에디터와의 시간이죠. 쓸데없는 것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우리들만의 월드컵,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이번 주도 문자 소개 타임, 프리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로 들어갑니다. 배성재 10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채팅 참여도 가능하고요. 시간 맞춰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참견을 많이 해주세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스키장에서 숙박 및 워터파크 커피 선물.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안젤리나 다닐로바 씨를 통해 수명이 늘어난 남자 이서구 에디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서구 에디터가 섭외해 주신 안젤리나 다닐로바와의 방송이 아주 꿀잼이 되면서 생명 연장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업계 포상 영상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보셨어요? 뭐 이렇게 꽉 껴안아 주시고 뭐 수담, 꽉은 아니었고 수담수담 해주시고 의뢰해 주시는 그것들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오늘 녹음할 때는 딱 악수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되돌아오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업계 포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야말로 업계 포상을 받았습니다. 네. 다닐로바 유니세프인가요? 하신 분 있고요. 자, 아무튼, 이소 에디터에게는 포상 휴가 3년만 주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죠. 생각 있습니까? 아니요. 휴가는 저에게 형벌이에요. 그래요? 네. 감탄고토라고. 이제 뱉자. 네. 뱉어내자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앞으로도 좋은 섭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닐로바는 배그 꿈도 춤추게 한다. 저도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재롱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아유, 그 예. 골반을 실룩실룩 하시는 것도 정말 놀랬습니다. 네. 골반까지. 안잘린의 왁성노마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네. 어디 러시아 말인가요? 안잘린의 왁성노마. 예. 왁서구 안식년 주자. 안 돼요. 안식의 세계로 보내야 돼요. 네. 자, 이런 문자가 왔는데 이민정님, 여성 청취자입니다. 그나마 왁서구님이 믿음직해서 보냅니다. 요즘 연락하는 사람과 매일 깨톡은 하는데 데이트하자는 말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이 사람이 저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하. 여성분의 왁에게 온 고민사연. 이거 지인이죠? 아니요. 아니요? 제 아는 지인의 이런 이름은 이민정이라는 이름은 없네요. 그냥 연예인 이름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네. 남자일 수도. 왁서구 지인이. 네. 근데 이런 경우는 글쎄요, 이거 만나자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자 쪽에서 왜 이거를 사전에 알아야 되지? 아, 먼저 얘기하기 좀 그런 거죠. 먼저 얘기했을 때 이제 그게 사실 자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을 때 그 어떤 상처받는 게 두려운 건가요? 그렇죠. 아하. 용기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아 근데 뭐 보니까 민정 씨는 조금 마음에 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만나자고 한번 해보시죠. 이게 남자가 좀 그럴 남자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긴가민가 했다가 보니까 역시 좀 마음에 들고 여자가 나를 좀 적극적으로 남자는 그럴 일이 평생에 별로 없거든요. 여자가 먼저 만나자고 한다거나 그런 이벤트가 없어요 인생에. 그런데 민정 씨가 그런 좀 적극적인 애티튜드를 보이면 호감이 업될 수 있죠. 그것 때문에라도. 그러면 완전히 다가가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게 시그널을 조금 더 일보 전진. 그렇죠. 해서 보낼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나요? 뭐랄까. 요럴 때. 애매할 때. 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완전히 이민정 씨가 그분에게. 이건 뭐 어떤 장소를 특정한 장소라기보다 그 사는데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카톡을 그렇게 많이 한다니까. 나 지나가다가 들렸다. 너네 동네인데.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대를 이렇게 카톡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파악이 되잖아요. 나 너네 동네인데 잠깐 뭐 나와서 커피라도 한잔 할까? 뭐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나오겠죠. 여자가 불러내는데. 그렇게 해서 커피 한잔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남자가 뭐 일이 있겠어요? 술도 마시고 뭐 좋죠. 그러면. 뭐 데이트 약속 잡는 것보다 더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집 앞에 가서. 동네에 어쩌다가 들렸다. 들렀다. 친구랑 만났는데 거기가 하필 너희 동네였어. 이거죠. 오히려 데이트 약속을 잡는 것보다. 네. 그날 집, 그 동네에 들러서 만나게 될, 나오게 만드는 확률이 더 떨어지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런 만큼 이게 뭐랄까 약속을 딱 잡고 이런 거는 내가 너무 이렇게 적극적 관심을 내보인 느낌이고 이게 당일에 너 혹시 집에 있니? 라고 하면 나도 되게 건성건성 너한테 던져본 거고 물든 말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확률이 좀 없죠. 떨어지죠. 채팅창에 우리도 그런 다가오는 말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하염없이 기다리시겠 30년 넘게 기다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채팅창에 돈을 빌려봐라.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질문 있고. 다가가는 중간 단계 말. 배텐드니? 힙하네요. 그렇죠. 배텐드니? 아, 거기 그 수요일에 그 막 비참하게 거절당한 애들 문자를 막 보고 그러면 아, 진짜 너무 비참해 보이더라.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민정 씨가 나 배텐드러 라고 얘기를 하면은 매력도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아, 차라리 파스니? 물어보라고 하셔. 자, 이민정 씨 황장군 될 수 있다고 기다리지 말라고 하신 분들 있습니다. 자,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남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끼리 월드컵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월드컵 주제가 있다면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주제로 선정되면 닭가슴살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이번 주 월드컵 주제는 뭔가요? 자취방에 딱 하나만 사야 한다면 무엇을 사면 좋을지. 자취방 필수 아이템 월드컵입니다. 네, 베텐 듣는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자취를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이제는 또 혼자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또 독립할 생각이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감정이입이 오늘 많을 것 같습니다. 자, 8강 후보들 발표해 주시죠. 자취방 필수 아이템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후보 1, 전자레인지. 후보 2, 침대. 후보 3, TV. 후보 4, 냉장고. 후보 5, 가스레인지. 후보 6, 히터와 에어컨. 후보 7, 청소기. 후보 8, 세탁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중에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딱 하나만 사야 한다면 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이서우 기자 자취방에는 다 있는 건가요? TV 빼고는 모두 있네요. TV 없다? 네. 왜 없어요? 일단 TV를 잘 보지 않으니까요. 어, 그래요? 대부분 이제 컴퓨터 모니터로 해결이 가능하니까. 전자레인지 있습니까? 전자레인지 있습니다. 침대에서 주무시나요? 그렇죠. 냉장고는 필수고죠? 그렇죠, 그렇죠. 세탁기. 있죠. 통돌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다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합쳐진 거. 드럼 세탁기? 드럼 세탁기. 그 합쳐진 건조까지 다 되는 거? 아, 그렇게 좋은 기계 써보지 않아가지고. 아, 이게 지금 스피커가 안 들려서. 안 들려? 네. 아까부터 안 들렸어요? 계속 이렇게 지직지직. 지직지직? 네. 딴 데다 한번 꽂아봅시다. 아, 참. 여기 향수 음향이. 안 들리면 하차하라고. 돼요? 이렇게 선을 건들지 맙시다. 네, 선을 안 건드려요. 되나요? 오케이, 네, 오케이. 네, 할게요. 잠깐만. 헤드폰도 어린 남자. 폰은 필수고, 그죠? 그렇죠. 세탁기. 있죠. 통돌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냉장고는 필수고, 그죠? 그렇죠. 세탁기. 자, 여기서 통돌이가 네.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 뺄게요. 네, 네. 세탁기까지 얘기했고. 내 자취방에만 있을 것 같은 특별한 물건이 있습니까, 혹시? 특별까진 아닌데. 캡슐 커피 머신. 이거 되게, 전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저도 만족합니다. 워낙 카페에서 쓰는 돈이 많으니까, 이 캡슐 커피가 굉장히 돈이 절약되더라고요. 에어프라이기 같은 힙한 기계도 요즘 잘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에어프라이기. 근데 이 에어프라이기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맥주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면은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이게 에어프라이기가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들이 되게 튀김류가 많기 때문에 튀김류를 다시 진짜 더 바삭하게 재생시켜주는 그게 에어프라이어의 위력인데 그렇기 때문에 맥주를 안 좋아하면은 좀 더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베텐 애청자분들은요, 뭐 컴퓨터 노트북 같은 거는 필수 중에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뺐습니다. 예. 네. 이거는 8강에 들어봤자 무조건 우승하잖아요. 예. 먼치킨 같은 캐릭터니까. 컴퓨터는 그냥 당연히 있는 거. 우리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스마트폰과 뭐 컴퓨터 이런 거는 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요. 예. 다들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인정이라고. 그럼, 그럼. 컴퓨터 한 몸이지. 자, 이번 주도 본방송에 앞서서 베스타그램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SNS에 올라온 청취자 사전투표 순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1위가 냉장고, 2위가 세탁기, 꼴찌가 청소기였어요. 베텐 청취자분들 참 청소를 안 하는 거죠. 이거 여기서 드러나죠? 청소를 하고 살지 않는 거예요. 네, 이분들이 얼마나 먼지구덩이 속에서 베텐을 듣고 계신지 상상하게 되는 바로 그런 순위. 냉장고에 음식만 가득하고 청소 안 하고 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분들 그렇습니다. 빗자루 쓴다고 하시면 있어요. 빗자루랑 쓰레받이 네, 그걸로 한다고. 네, 왜 12관이냐고 하십니다. 걸레질을 하는데 왜? 라고 굴러다니면서 청소한다고. 네, 자, 쓸면 되거든요 하고 있고요. 자, 첫 번째 대결 뭡니까? 첫 대결은 전자레인지 대 침대입니다.
아, 이 밸런스가. 전자레인지와 침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전자레인지부터 볼까요? 네. 찬성 의견입니다. 네. 자취생은 어차피 요리 안 한다. 어제 먹다 남은 치킨 피자 돌리기도 편한 전자레인지가 최고. 데워 먹는 시대죠. 그렇죠. 그리고요. 옥탑 2년 거주 경험으로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전자기기계의 백종원. 요즘은 즉석식품이 많아서 전자레인지 안 하면 술안주든 찌개든 다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킹자레인지라고 벌써 지지를 강력히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전자레인지 안 하면 사실 요즘은 뭐 다 되죠. 아, 그럼요. 예전에는 뭐 요리를 해먹고 막 이런 뭐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워낙에 데우기만 하면 훌륭한 식사가 되는 상품들이 많아서. 정말 냉동 간편식의 시대죠. 네. 자, 그리고요. 반대 의견 있습니까? 기숙사생들이 많이 하던 건데 근처 편의점에서 데워오면 끝. 알바생이랑 친해지면 눈치 볼 일도 없음. 어. 사장님한테 걸리면 혼날 수도 있어요. 너무 귀찮지 않습니까? 아니, 전자레인지를 편의점 가서 사용하는 건 블랙헌스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은근히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할 때 기숙사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가서 왁자지껄 돌려 먹을 때 이제 그런 어떤 재미 때문에 왔다 갔다 동선이 안 귀찮은 거지. 아, 이거 혼자서 하면 뭔가 엄청 싫다고요. 그거. 겨울에 네. 그 집 앞 편의점에 간다고 해도 오다가 그 식잖아요, 좀.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들고 음식을 엘리베이터에 또 이동하고. 기숙사에서 공동으로 쓰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것은 이 커뮤니티의 재미가 있지만 네. 혼자 우울하게 이제 음식을 데우려고 남의 집에 가는 느낌. 막 안 뜨거우니까 모서리 잡고 막 털레털레. 양심 없다고 하신 분들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그리고 얼마 하지도 않아요. 전자레인지 안 비싸요. 예. 아, 극혐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침대. 예. 침대. 찬성 의견. 어차피 하루 종일 누워 있을 거야. 당연히 침대. 나머지는 전부 편의점, 은행 등 대체 가능하다. 침대가 있으면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뭉쳐진 먼지를 줍기만 하면 된다. 아, 등에 붙은 거. 네. 그리고요? 본질을 생각하자. 자취방은 자기 위한 장소고 꿀잠을 위해선 침대는 필수다. 꿀잠, 열보약 부럽지 않다. 그렇죠. 잠이 참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 하루에 3분의 1 정도는 잠자리에서 보내는 거니까요. 그렇죠. 채팅창에 공동 전자레인지는 있어도 공동 침대는 없다. 우리가 침상 생활을 군대에서 해봤어도 공동 침대는 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예, 사랑하는 사람과만 하고 싶은 거고. 온돌이 최고다라고 하신 분 있고 반대 의견 있습니까? 침대 살 돈으로 두꺼운 이불 여러 사면 됩니다. 자취방에 침대 둘 곳이 있을 것 같지? 없다. 이게 좁죠. 이제 좁아요. 오평 원룸 같은 경우에는 예. 침대를 놓는 순간 그냥 방이 사라지죠. 네. 예. 방의 절반 이상이 지워져요. 예. 예. 움직일 공간이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군대 있을 때도 우리 다 바닥에서 잤잖아라고 질문 있고 베개 놓는 곳이 곧 침대다. 아, 이거 굉장히 그 법정 스님이 하실 것 같은 말씀. 그 채팅창에 고시원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시원 침대에서 말인데 고시원 침대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런 미니 침대를 잘 그 고시원 침대 사이즈가 있거든요. 네. 정말 진짜 배성재 선생님 어깨가 삐져나올 거예요. 고시원 침대는 정말 저 고시원 총무를 해서 네. 고시원 침대에서 살아봤어요. 네, 특이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작은 침대가 네. 있지? 아, 저는 그게 굉장히 그 아름다운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이한 비율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정말 정사각형 고지원 그 좁은 방에 네. 절반이 침대고 맞아요. 나머지 절반은 책상이고 네. 4분의 1만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죠. 좀 키가 크면 발이 좀 삐져나오기도 하고 네. 매트랑 토퍼가 요새 발달해서 침대 없어도 된다고 하신 분 있고 계속 그 법정 스님 같은 얘기 바닥에 침대고 하늘이 이불이다. 네. 이건 그 고행 떠나는 분들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저는 그 사실 전자레인지는 이제 없어졌어요. 고장나서 네. 고장났는데 어머니가 전자레인지 없이 살아보자 네. 그래가지고 전자레인지를 없앴고 침대는 저는 한 그 거의 20년째 침대를 안 썼습니다. 요 생활을 했어요. 왜냐면 그 제가 이제 강아지가 한 10여 년 전에 죽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무릎이 안 좋아져서 침대 위로 못 뛰어 올라오게 된 다음부터는 네. 요를 그냥 깔고 살았습니다. 아~ 임금님처럼 아하. 항상 깔려 있고 네, 그 버릇이 이제 계속 그렇죠. 네. 강아지가 항상 와가지고 자야 되니까 네. 이불을 항상 요를 펴놓고 사는. 네. 근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냥 침대를 안 두고 살았어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돼요. 예. 네. 그러다가
진짜 얼마 전에 네. 아 침대를 하나 넣어볼까 해가지고 네. 제가 그 소파 베드 있죠. 예. 그 접으면 소파고 그렇죠. 펴면 침대가 되는 거. 네. 그래서 그걸 샀습니다. 예. 방의 절반이 날아갔어요. 소파. 예. 방의 절반이 날아가고 소파 베드를 베드로 만들잖아요. 그 되게 소파 베드 좋나요? 괜찮나요? 그거? 방의 3분의 2가 네.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간이 너무 없고 네. 그리고 처음에는 그 땡튜브에 그 광고가 있어서 네. 너무 편한 거예요. 서랍처럼 드르륵 꺼내면 소파고 네. 꺼내면 베드고 넣으면 소파가 돼서 와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편한 게 있나 싶었는데 은근히 안 하게 되지 않나요? 겁나 무거워요. 그 그렇죠. 서랍이 네. 서랍이 그냥 침대를 하나 들어 옮기는 네. 잠 한번 자려고 가구를 새로 펼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매트도 그 두 겹 했다가 다시 한 겹으로 빼고 넣고 하는데 잠만 자고 일어나는데 이삿짐을 한 번씩 날라야 되니까 약간 그런 빔 프로젝터로 영화를 보면 정말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실제로 쏘면 정말 안 보게 되는 그런 거랑 비슷하죠. 네, 하여튼 그 좀 힘들더라고요. 네. 의외로 좀 거추장스럽다. 그렇죠. 네. 그리고 확실히 그 내 방에 있어도 침대를 놓으면 진짜 좁아져요. 네.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저는 거의 이번 판은 저희들의 의견이 똑같은 것 같은데 저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올려야 돼요. 이게 침대는 그냥 마지막에나 고려할 만한 집을 어떤 꾸밈에 있어 마지막에나 고려할 만한 가구예요. 이제 두꺼운 매트 같은 걸로 충분히 대체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개 놓으면 아무래도 그 좁은 원룸이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런가요? 네. 요 생활 괜찮다. 네. 바닥이 돌침대다 생각하면 또 등이 뜨끈뜨끈합니다. 그렇죠. 전자레인지. 근데 어머니들은 이 전자레인지에서 전자파가 세게 나온다고. 근데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대충 자취를 한다고 예상했을 때 네. 이렇게 피자나 치킨이나 시키면은 반드시 한 번에 다 못 먹는단 말이에요. 네. 냉동을 어느 정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다시 먹으려면 전자레인지 꼭 있어야 됩니다. 네. 자취했을 때 둘 다 없이 잘 살았다고 하신 분들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들이 우승 후보 같진 않아요. 네. 네. 이사 갈 때 침대 처리하기 번거롭다고 하신 분인데 왜 번거롭죠? 그러니까 예. 동사무소 가서 이제 스티커 받아오세요. 네. 아무튼 저는 침대에 얽힌 안 좋은 추억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TMI니까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전자레인지 8강 진출입니다. 자, 네. 두 번째 대결 볼까요? 네, 바로 TV 대 냉장고입니다. 이야, TV 대 냉장고. 우승 후보가 8강에서 만났네요. 우승 후보라뇨. 여기서 한 명만 우승 후보지. 냉장고를 염두에 둔 발언입니까? 당연하죠. 이거 어떻게. 냉장고 혹시 괜찮겠어요? 갑자기 웬 빙구 웃음이죠?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TV를 어떻게 올리세요? TV 따위라고 하신 분들 있고. 네. TV 없어도 컴퓨터만 있으면 된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요? 웃음 후보라고 해서 제가 헛웃음이 나왔네요, TV를. 아, TV는 못 먹잖아,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TV 안 본 지 오래다. 하여간 워낙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생록방 보시는 분들이라. 지금 TV보다, TV 따위가 우승 후보냐고. 그래요? 그럼요. 아니, TV로 땡플릭스, 땡차. 핸드폰으로. 아이, 큰 화면으로 보는 감동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거 다 핸드폰이랑 모니터로 다 지금 소화 가능해요. 자, 일단 봅시다. 네. TV 찬성 의견. 친구가 없는 저와 놀아주는 유일한 기기예요. We are light. 스카이캐슬 그거 폰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아, 실감이 안 나죠. 아니, 뭐, 그 김서영 씨의 그 입이랑 눈가 실룩실룩 하는 게 TV로 봐야 제맛이에요. TV는 현실인가요? 그렇더라 그냥 모니터지. 넌 무서운 게 없니? 그거 할 때 그 입꼬리 그거는 폰으로 안 보입니다. 예. 그리고요. TV는 혼밥할 때는 친구가 되어주고 외로울 때는 여친도 되어주거든요. 영화관 갈 일도 줄어들어서 돈도 굳어요. 그거는 핸드폰도 다 해주고 있어요. 다음은요. 혼자 사는 자취방 얼마나 적막이 흐르는지 알 사람은 다 안다. 그때 보지 않더라도 TV를 켜놓으면 적막이 채워지고 외롭지 않아짐. 그렇죠. 뭐. 그것도 다 할 수 있죠. TV 혼자 살 때 네. TV가 있고 없고는 네. 사람이 한 명 있고 없고랑 비슷합니다. 거의 TV는 룸메이트다. 아 일단 반대 얘기 뭘까요? 네. 예. 배텐 보느라 펠프리카 보느라 춘큐브 보느라 바빠서 TV 볼 시간이 없음. 그러네. 아 이거 참. 자 냉장고 찬성 의견.
다들 먹을 거 어디다가 보관하려고 그러나요? 맥주를 그냥 밖에다 놓으시려고요? 여름에 냉장고 열어놓으면 시원하고 음식 보관은 당연! 냉장고 없이 살려면 부지런하거나 집 앞에 밭이 있어야 한다. 밭은 넘어간 거 아니야? 아, 이건 맞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다음은요?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에 얼려서 보관한다. 냉장고 없으면 어떡해. 그렇죠. 이렇게 보관하는 사람들 많죠. 저도 그래요. 네. 사실상 냉동실은 네. 음스 보관용 예. 쓰는 분들이 많죠. 음스 임시 보관소. 네. 그렇죠? 예. 한 세 봉지 정도 쌓이면 그제서야 그쵸. 비우고. 자, 반대 의견. 자취할 때를 생각하면 채워져 있던 때보다 비어있던 때가 훨씬 많았다. 어차피 통조림 라면밖에 안 먹고 맥주는 여러 개 사다 놓을 경제적 여유가 없다. 그때 편의점에서 필요한 음식 사오면 된다. 네, 저도 그 냉장고를 사면서 네. 양문형 냉장고를 샀습니다. 꽤 큰 거. 네. 근데 물밖에 없어요. 진짜. 맥주는 사오면 사실 그냥 그 자리에서 먹어요. 네. 예. 거기다가 막 그렇게 촘촘하게 멋있게 전시해 놓을 것 같죠? 다섯 캔이나 한 번에 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먹을 수 있죠. 네. 자, 어떻게 냉장고를 미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유는? 미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일단은 TV를 볼 TV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냉장고가 없으면은 물을 귤도 보관할 수 없고 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 담을 수도 없고 김치를 상온에 내놓으면은 원룸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김치를 사 먹습니다. 베란다에 놔두면 되지 않나요? 안다고요? 아니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짧게 왔을 때 어느 걸 포기해야겠어요? 집 근처에 서빙고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네.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2부에서 TV 대 냉장고 싸워보겠습니다. 여름이라고 생각해봐요. 응? 여름. 여름? 여름인데 음식이 있어. 맥주가 있어. 맥주를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해 놓나? 바로바로 소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TV가 사양화되고 있구나. 그렇죠. 방송 망하겠네. 자, 배성재의 태연 2부 시작됐습니다.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 코너를 듣고 계신데 오늘은 자취방에 딱 하나만 사야 한다면 어떤 걸 사겠는가 자취방 필수 아이템 월드컵입니다. TV와 냉장고가 두 번째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그렇죠. 그 굉장히 필사적으로 배아람 선임이 이제 아무래도 공중파적인 직업적 성격 때문에 TV를 어떻게든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세요. TV가 8강에서 탈락하면 네. SBS 미래가 불투명해요. 아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만하면 충분히 애쓰신 것 같아요. 그만 인정하시고 냉장고 올리시죠, 그냥. 그래요? 네. 아, 저는 이제 큰 화면으로 영화를 집에서 보는 것만. 저는 SBS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TV가 냉장고한테 안 된다, 그냥. 그래요? 예. 네. 아, 근데 저희 집 냉장고에는 진짜 냉동실엔 음스, 음식물 쓰레기, 네. 네. 그리고 냉장고 쪽에는 생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 음스를, 여름에 음스. 그거 없이도 저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음스를 이제 계속. 밖에다 넣는 내용실이라는 겁니까? 배성재, 쓰러져가는 TV 시대를 붙잡는 중. 자신은 있고. SBS 인방으로 재개혁하자. TV에 배텐만 나왔어도, 배텐도 안 나오는 바보 상자 따위. 바보 상자까지. 자기 관리를, 지가 관리를 안 하니까 저 모양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냉장고에 뭐 있습니까, 지금? 냉장고 안에, 뭐, 각종 음식과, 그래. 과일과, 샐러드. 아, 저는 오히려, 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네. 스트리밍 시대가 됐을 때, 저는 진짜 이제는 TV가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스트리밍이야말로 스마트 TV에다가 틀면은 꿀이거든요. 네. 4K 화질로.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실감나거든요. 잘 이해했고요. 냉장고 올리죠. 냉장고를 올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와 냉장고의 4강 대결을 기대해 주시고, 냉장고를 부탁해는 했지만 TV를 부탁해는 없다. 냉장고를 부탁해는 사실 TV 안에 속한 프로그램인데 넘어갈게요. 자, 다음 대결 뭡니까? 세 번째 대결. 가스레인지 대 히터 에어컨입니다. 아, 가스레인지. 이거는 근데 보통은 요즘 빌트인. 그렇죠. 기본
이제 인덕션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죠. 전자레인지 없는 집은 봤어도 가스레인지 없는 집은 못 봤습니다. 가스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뭐 가스레인지 안에 이제 인덕션도 포함한다는 개념으로 가면은 네. 네. 그래서 인덕션이 더 많긴 하지만 찬성 의견. 좌취인은 일주일에 3번 이상 라면을 먹을 텐데 가스레인지가 없으면 라면을 끓일 수 없다. 컵라면을 먹으려고 그 맛이 안 난다. 여친 네. 여친 올려왔을 때 같이 요리해 먹어야 되는데 가스레인지 없으면 어쩌죠? 아 물론 후회하지. 네. 오실 일 없어요. 네. 그리고요? 자취하면서 요리에 재미 붙인 사람들이 많다. 간단한 볶음밥부터 피자, 전골까지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다. 베텐러 중에 셰프가 있다니 특이하네요. 피자랑 전골 볶음밥을 할 줄 아는 베텐 청취자가 있으세요? 와. 브루스타랑 커피포트로 어떻게 커버 안 되냐고 하신 분 있어요. 컵라면도 되고 브루스타로는 그냥 라면 끓일 수 있죠? 당연히 되죠. 어쨌든 그것도 작은 가스레인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반대 의견. 자취 오래 하면 사먹는 게 편해서 가스레인지 위에 먼지만 쌓인다. 이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네. 또? 가스레인지에 요리하고 청소 바로 안 하면 바퀴벌레 개미 생기기 딱 좋다. 그래서 이제 그 뭐랄까 기름때 같은 것들이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덥지덥지 특히 라면 끓였을 때 그 라면 국물이 튀어서 이제 넘쳐 흘러서 튀어서 이제 그쵸. 조금씩 이제 물방울을 남기죠. 저희 청취자분들 집에 가스레인지 보면 분명히 그 틈에 생라면 쪼가리들이 그렇죠. 예, 한 두세 개씩 있을 거예요. 자주자주 치우시기 바랍니다. 히터 에어컨 찬성 의견. 지금은 너무 춥고 몇 달을 뒤면 다시 폭염이 올 텐데 과연 에어컨 없이 버틸 수 있을까요? 배고픈 것보다 집이 덥고 추울 때 제일 서럽다. 인정. 그리고요? 선풍기로 대체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에어컨으로 공기 온도 자체를 바꾸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비교가 안 되죠? 그럼요. 예. 그리고요? 본가에선 에어컨 돈 많이 나간다고 펑펑 못 쓰지만 자취방에선 펑펑 써도 얼마 안 나온다. 네. 그렇죠. 이게 참 좋아요. 오피스텔 같은 데는 좀 덜 나오고 네. 이 집 자체가 좀 작은 방이면 네. 또 확실히 덜 나오고 그리고요? 여름에 그 돈으로 선풍기를 두 대 사면 북극이 따로 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반대 의견이네요? 네. 선풍기 파시는 분이신가? 네. 이런 분은 이제 여름에 죽부인만 안고 주무시면 시원하다고 하시는 그러니까요. 분이죠? 그러니까 몸이 차신 분. 예, 그리고요? 히터 에어컨 없던 시절에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잘만 살았다. 때문에 없이 충분히 살 수 있음. 잘만 사셨으면 부모님이 지금도 히터 에어컨을 안 쓰겠죠. 하지만 쓰고 있잖아요. 좋으니까. 네, 꼰대라고 하신 분들 있고. 아, winter is coming, summer is coming 라고 하셨고. 네. 여친, 요리, 푹. 에어컨 있으면 엄마도 안 온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때랑 온도가 다르다고 하신 분 있어요. 온난화가 계속 진행돼서 부모님 세대 때랑은 온도 자체가 다르다. 살만한 기후야. 개막원에 사냐고. 악플이 쏟아집니다 지금. 골드스타 선풍기 시절 사시던 분. 그때는 선풍기 나왔을 때 정말 이렇게 시원한 도구가 있나 싶으셨겠죠? 전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작년 여름 생각해봐라. 진짜. 아. 히터 없이는 살아도 에어컨 없이 못 살아요. 작년은 여름도 겨울도 진짜 헬이었어요. 그죠. 네. 저는 그냥 매해 여름이 저에겐 지옥 같습니다. 저는 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에어컨 없이는 여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에어컨 없이 못 살아요. 에어컨? 네. 자, 가스레인지는 그냥 솔직히 뭐 요리 안 하실 거면 라면 정도만 포기하시면 돼요. 근데 라면은 사실 포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뭐 이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콘센트에 꽂을 수 있는 조그만 인덕션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게 브루스타랑은 좀 달라요. 가스를 쓰는 게 아니라 콘센트에 꽂아서 약간 되게 작거든요. 네. 그걸로 라면 정도는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다들 가스레인지에 라면 스프 조각이랑 네. 그 생라면 깨진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을 텐데 이분들이 지금 가스레인지를 배신하고 에어컨을 다 선택하고 있어요. 그럼요. 네. 그만큼 에어컨은 필수적이다. 심지어 여기 히터까지 붙어있잖아요. 아 요즘은 라면 포트가 또 나왔대요. 아 칠한 기계들이 많네요. 네. 라면만 전용으로 끓이는 포트를 사라. 그럼 그거 외에는 가스레인지 필요 없다. 아 그럼 됐네요. 아. 라면만 하면 됐지. 그래요? 네. 나머지 그냥 네. 냉동으로 드세요. 캐리어 박사님 감사드려요 라고 하신 분들 있고 나 대구까지 사는데 여기까지 나 대구 사는데 여기까지 말한다 라고 하신 분 있어요. 가스레인지 택한 사람 다 대구로 보내라고 하신 분 있어요. 에어컨 히터 4강 진출입니다.
아, 채팅창에 풍로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뽀글이로 먹고 한다. 그치, 우리에게는 가능하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뽀글이라는 대안도 있죠. 네. 자, 마지막 8강 대결 뭡니까? 네 번째 대결, 청소기 대 세탁기입니다. 네. 야하. 세탁기 올릴까요? 이거는... 이분들이 빨래도 잘 안 하시고 청소도 잘 안 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생존을 위해서는 빨래를 좀 더 자주 한다. 그럼요. 이건 예. 세탁기 올려야 돼요. 이게 빗자루질 하면 되는 거고 세탁 냄새는 나지 않아야죠 옷에. 청결 더비. 네. 아, 저 쌀이미 직접 만들었습니다라고 벌써부터 청소기를 초장부터 좀 눌러 놓으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손빨래 하면 운동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손빨래 하시는 분이 있나요? 코인 세탁방에서 한다는 분 있고요. 이게 코인 세탁방이라는 대안이 있긴 한데 어쨌든 돈이 들어갔잖아요. 아, 저 치약 미싱 한다는 분 있어요. 그리고 코인 세탁방을 이용하면은 뭐지 조금 부피가 되는 이불 같은 거. 그렇게 이불은 뭐 그냥 빤다 그러면 만원 예상해야 돼요. 아, 청소기 없어도 이말년 티셔츠로 잘 닦는다고 하신 분 있고요. 자, 그렇군요. 세탁방 가서 스몰토크 하자고 하신 분인데 해본 적도 없는 분이. 그렇죠. 예. 다들 세탁방에 가면 사람들 고요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아, 청소는 물티슈로 충분하다. 그죠. 아, 물티슈 정말 청소 이템이죠. 그런가요? 네. 물티슈 엄청 많이 구비해둬야 돼요. 물티슈가 있으면 이제 걸레질 할 필요가 없이 쓱쓱쓱쓱. 저도 아, 일단 찬성 의견부터 볼까요? 네, 청소기 찬성 의견입니다. 청소기. 빗자루 극혐. 청소기는 맵시도 나고 좋다.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 다른 건 없지만 비싼 청소기 하나가 세워져 있다면 얼마나 있어 보일까. 이미 청소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죠? 네. 그리고요?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난 허리를 굽히면 안 된다.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죠. 네. 운동 좀 하시고, 누워만 있지 마시고, 나가서 좀, 걸으시고. 네. 다음요? 대청소할 때 창문 싹 열어놓고 청소기 하면 내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상쾌함을 얻을 수 있고 주부들의 마음까지 이해된다. 아, 대청소할 때만 창문 열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씩은 환기를 꼭 시키세요. 그래요. 예. 반대 의견. 자취생은 물티슈나 돌돌이로 모든 청소 커버가 가능하다. 어차피 놀러 올 사람도 없다. 그렇죠. 아, 그렇죠. 세탁기의 찬성 의견. 네. 코인 빨래방이 있다고는 하지만 소교 가벼운 빨래까지 그곳까지 들고 가서 꺼내놓기는 너무 귀찮고 힘듭니다. 특히 여름에는 옷을 자주 빨지 못하면 빨래 모아둔 곳에서 냄새가 심합니다. 그쵸, 아, 이거. 정말? 이미 콤한 냄새. 글씨에서 냄새가 나네요. 빨래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저는 그 빨래통이 차면 합니다. 빨래통이 있어요. 그쵸. 빨래통도 좀 힙한 걸로 해놔야지. 네. 그냥 신문지 위에다가 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예쁜 빨래통들 많아요. 예. 아재 냄새의 주요 원인, 바로 그 빨래통이죠. 네. 다음은요? 세탁기가 없으면 똑같은 옷 냄새나게 계속 입어야 한다. 아싸 되기 십상이다. 요리는 안 해먹으면 끝이지만 세탁은 필수다. 그렇죠. 이게 그런 게 있죠. 똑같은 옷을 좀 입어본 분이에요. 그죠? 이게 킁킁 한번 맡아보고 괜찮겠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입고 나가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날 하루에 땀이 이제 거기에 배합된 블렌딩 되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냄새를 내기 시작해요. 그렇죠. 아, 이미 아싼데 뭐하러 그걸 따지냐고 하신 분 있고 격일로 입으면 된다고 하신 분 있어요. 격일로. 아, 배성재 소티 격일로 입지 않냐고. 저 항상 빨아 입습니다. 아, 되게 짱짱하네요 그거. 그럼요. 늘어나지도 않고. 성능이 괜찮아요. 자, 반대 의견 있습니까? 코인 빨래방에서 스몰토크 하다가 여친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안 생겨요 여러분. 네, 그리고요. 형들 벌써 손빨래하던 훈련소 기억 잊은 거 아니지? 네. 군대를 생각하면 청소기는 없지만 세탁기는 있었어요. 오. 네, 훈련소는 손으로 빨지만 자대 가면 그래도 세탁기를 좀 쓸 수 있습니다. 네. 예. 아, 세탁기? 그럼요. 네, 저도 청소기 저 없어요. 그냥 저는 그게 있습니다. 대신에 물걸레 청소기. 아, 그 이제 물걸레를 이제 하나씩 달아가지고 회전하는 거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돌면서. 네. 아, 네, 괜찮고요. 아, 그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그 정전기 포로 종이 같은 건데. 네. 정전기가 이렇게 있어서 먼지를 아, 그것도 좋아요. 것도 있어서.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청소기 쪽에서 찬성 의견 주신 분 중에 청소기가 맵신하고 좋다라고 했잖아요. 네. 요새 청소기는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 트랜스포머처럼 엄청 멋있는 형태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저는 로봇 청소기도 두 대나 있어서 걔들과 함께 청소할 때 그 기쁨이 있는데요. 그래도 세탁기
없이는 못 산다. 그럼요. 아무리 근처에 세탁소가 있어도 네. 속옷, 양말 이런 것들 내가 빨아야 되잖아요. 아, 근데 진짜 세탁기는 그냥 무조건 상수, 디폴트 이런 느낌이고 건조기도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그래요? 건조기는 없는데. 친구 신혼집에 놀러 가가지고 건조기 아 근데 그래서 그 세탁기 드럼 세탁기 위에 이게 건조기 올려놓고 이렇게 되는데 건조기 정말 좋더라고요. 금수저끼리 놀러 다니는 그 느낌이 나네요. 금수저지. 세탁기 4강 진출입니다. 자. 일단 음식과 관련 있는 전자레인지 대 냉장고의 대결, 그리고 히터 에어컨 대 세탁기의 대결. 일단 전자레인지 대 냉장고의 대결 한번 볼까요? 네. 자, 전자레인지는 일단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딱 데우고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시간에 딱 맞춰서 네. 3, 4분 안에 뭔가 음식을 근사하게 맛깔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마법 같은 도구고요. 네. 하지만 그 음식 재료들 냉장고에 또 보관하게 되죠. 그렇죠. 그 여기서 뭐 저는 냉장고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네, 무조건 보관이 일단 최우선이에요. 근데 아쉬운 게 있죠. 뭐 전자레인지가 없어지면 이렇게 어제 먹다 남은 치킨이랄지 네. 어제 먹다 남은 치킨 뭐 피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라는 아쉬움이 남긴 하는데 한 발에 다 먹으면 돼요. 대신 냉장고에 케찹이부터 시작해서 뭔가 계란을 어떻게 상온에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든 둬야 할 곳이 필요한데 거기가 냉장고인 거죠. 배달의 종족 앱만 있으면 다 필요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배달의 종족 배달 음식을 시킨다 하더라도 배달 음식을 시킨 다음에 남은 음식을 또 어딘가에 보관하느냐 한 번에 두 번씩 나눠 먹을 때가 오히려 전 더 많던데요. 네. 아, 냉장고에는 코끼리도 들어간다고 하신 분 있고 탕수육 짜장면을 시킨 다음에 1인분이 이런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는 혼자 먹을 때 아쉬운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짜장면만 먹게 되잖아요. 네. 탕수육을 붙이기가 힘들잖아요. 탕수육을 붙였을 때 그렇군요. 그걸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냉장고 옆에서 자면 따뜻하다고 하신 분 있고요.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로 알람 가능하다고 하신 분. 그래요? 아, 정기적으로 돌긴 해요, 그죠? 그죠. 그리고, 그, 아, 내가 집에 혼자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느낌 주는 게 갑자기 냉장고 모터 돌릴 때. 아, 그게 있어요. 하면서. 그 소설도 있어요. 되게 외로운 주부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청하는 그런 옛날 소설이 있었는데. 그런가요? 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자취방 8강 안에 공기청정기가 없네요. 베텐 청취자분들에게는 필수템인데. 공기청정기요? 네. 네. 청소를 안 하고 공기청정기만 돌리는 분들이 많아서.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전자레인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전자레인지는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많이 괴롭긴 하겠지만.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가 없이 하지만 냉장고는 무조건 있게 살아왔습니다. 그런가요? 네. 아. 이게 냉동식품도 뭐, 극단적으로 상온에 보관하면 어떻게든 녹아요. 하지만, 어쨌든 내가 냉동식품을 받았다 한들 어쨌든 냉동을 시켜둬야 될 거 아니에요. 보관을 해야 되니까. 전자레인지 없으면 드라이어로 데우면 된다고 하시면 있고요. 그렇죠. 궁여지책 써본 분들이 많네요. 네, 그렇군요. 냉장고는 필수고 전자레인지는 옵션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냉장고 올라가면 우승인데 전자레인지가 올라가면 우승 못한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우유도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우유도 보관을 해놔야죠. 우유 상온에 두면 네. 아우 여름에 우유 밖에 꺼내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여름에는 그 자동차 본네트로 데우면 된다고 하신 분 있고 급할 땐 다리미로 데우면 된다고 하신 분 있고 대안이 많네. 다리미 삼겹살 안 먹어봤냐라고 하신 분 있고요. 따뜻하게 먹기 대 신선하게 먹기. 그렇군요. 참 냉장고가 이 정도인가요? 지금 겨울이라 제가 귀까지 공감이 안 되나? 그러니까 방금 전에 TV가 냉장고랑 우승 후보라고 한 게 얼마나 이게 어이가 없는 아 다들 돋보기로 데우지 않냐고 불을 돋보기 태양 잘, 볕 잘 들인 곳에서 돋보기 잘 조절하면 불 붙어요. 그걸로 데우면 된다. 전자레인지 필요 없다. 아, 지구온난화라 데우는 거 필요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환경문제로까지 이불 속에 넣어서 따뜻하게 해서 먹으면 된다 라고 하시네요. 그렇군요. 저도 더 이상 반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시원한 맥주, 그리고 신선한 우유, 그렇죠. 그리고
계란은 저는 그 달걀은 상온에 보관하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 아, 아닌가요? 그래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뭐 하여튼 네. 온갖 채소와 혹은 또 고기 네. 이런 것들을 보관해주는 마법의 전자제품. 냉장고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네. 자. 자, 그리고 다음 4강전. 히터 에어컨 대 세탁기입니다. 아, 이거는 좀 볼만한 대결이네요. 히터 에어컨 대 세탁기. 히터 에어컨 대 세탁기. 네. 야, 이거 참 고르기 어렵네요. 딱 이거, 하나 골라야 된다. 이거는. 빨래를 안 하고 쌓아둘 것인가? 이거는. 아니면 덥게 살 것인가? 둘 다 끄급해요. 끄급한데, 돈을 좀 쓰죠. 세탁, 코인 세탁실에 갑시다. 코인 아. 세탁방에 가요. 그냥 가는 걸로 하고, 솔직히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이라는 것의 어떤 본질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편안하게 쉬고 잘 수 있어야 되는데, 히터 에어컨이 없으면은, 뭐 어떻게 너무 덥고 너무 추운 날 PC방 가서 잘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지만 빨래는 이제 비용 면에서 봐도 PC방에서 자느니 세탁방 코인 세탁방에 가는 게 훨씬 더 비용 절감에 유리하다. 에어컨은 생존의 문제고 세탁기는 대체 가능한 옵션이 있다. 있죠. 빨래방이라는 것도 있고 세탁소라는 것도 있고. 네. 근데 그 양말이랑 그 속옷을 이렇게 주섬주섬 들고 네.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 불편한데요. 온몸에 땀을 이렇게 치덕치덕 끈적끈적해진 몸을 계속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몸을 막 선풍기로 말리시면서 주무실 거예요? 선풍기 드라이아이스 되면 에어컨만큼 시원하다고 하신 분 있고 드라이아이스를 항상 사와야겠네요. 아, 여름엔 에어컨 있는 친구 집 가서 자면 된다. 그리고 24시간 만화방 요즘 잘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탁기는 친구 집 가서 아, 할 수도 있겠네요. 아, 젖은 채로 자면 된다고 하십니다. 아, 시원하게 네. 샤워한 다음에 그 몸 안 말리고 그냥 누워서 자자. 그래요. 드라이 아이스 켜놓으면 몸에 안 좋잖아요, 그거. 그 잘못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시고. 젖은 채로 부채질하면 그거보다 시원한 게 없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저절로 마른다. 라고 하시면 있고. 땡스킨 라빈스 가서 드라이 아이스 얻자. 라고 네.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 나가면, 네. 뭐, 채팅방에 나온 의견이지만, 안 나가면 빨래할 일이 엄청 적어요. 그러니까. 뭐, 안 나가면 빨개 벗고 살아요? 네. 안 나가면. 예? 모든 옷을 다 갖춰 입고 계시나요, 집에서? 아니, 속옷은 입고 있어야죠. 뭐, 최소한. 뭐 저는 속옷 안 입을 때도 많지만 속옷 뭐 속옷 정도는 저도 입어볼게요. 예, 이 이야기 속에서는.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을 제가 왜 남자랑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옷이 생각외로 빨랫감이 많이 발생을 안 한다는 거죠. 고인 노래방 갈 일이 그렇게 많이 없다. 더럽다고 하차하래. 네. 라디오야 형이라고 하십니다. 설득을 해야 되니까. 서군의 가구가 불쌍해. 진짜 너무 가구들 불쌍한데? 진짜 설득을 해야 되니까 최악이네요. 예, 와, 아 정말 너무 더럽고 입안에 찬물 머금고 자면 시원하던데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거는 해소가 안 되죠. 원효 대사예요? 입안에다가 찬물을 머금고 자면 시원해지고. 자, 의자 폐기하자 왁서분에. 자, 저도 에어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네. 아, 이 자취방은 쿨한 기계들이 네. 쿨하고 힙하고 칠한 기계들이 만나게 됐네요. 에어컨 결승 진출입니다. 네. 자, 아, 서구야 낙엽은 입자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담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냉장고 대 히터 에어컨. 사실 예, 뭡니까 이거? 근데 이거 없이 살 수 있나? 저는 이것도 결론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진짜 미니멀리즘의 끝이긴 한데 얘기해보세요. 네. 집에서 뭐 안 먹으면 돼요. 냉장고 네? 버리고 히터 에어컨 올려야 돼요. 아, 히터 에어컨 있어야 된다? 네, 진짜. 그 정도입니까? 뭐 안 먹지 말죠, 뭐. 그냥. 그냥 물만 먹고. 아니면 그냥 대충 이제 배달 시켜 먹은 다음에 싹싹 다 먹고 올 때마다 남기지 말고. 근데 히터 에어컨이 없으면은 진짜 너무 춥고 더우면 이게 잠이 안 오면 사람이 정말 그날 하루하루가 찌부둥하고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아, 에어컨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창문 열면 좀 시원하지 않나요? 아유, 말이 안 되죠. 이게 열대야는 바람만 맞아도 몸이 녹는데.
먹는 것과 자는 것이라고도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먹는 거는 요새 또 근데 내가 새벽에 배고프다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뭐 요새 배달은 24시간 되는 것도 너무 많고 잠은 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잠을 불편하게 할 거냐 먹는 걸 불편하게 할 거냐인데 네. 불편하게 먹을 수 있어도 불편하게 잘 수는 없다. 그렇죠. 베어그릴스도 서울에서 에어컨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이 나라가 정말 너무 기온의 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더울 때 너무 덥고 추울 때 너무 추워. 더울 때 열대야 있으면 다들 한강 가 있더라고요. 뉴스 보면. 네. 항상 뉴스는 열대야 왔을 때 한강에 가서 취재를 합니다. 어, 저 그거 너무 신기했어요. 왜 열대야가 되면 네. 한강에 가기 싫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네. 그 습한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사람도 많고. 근데 왜 그때 나가는 거지? 오히려 선선한 가을이랄지 그때 나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기자들이 풀어놨나? 아무튼 항상 열대야 오는 날 꼭 한강에 가가지고 네, 밤을 잊은 시민들 이래가지고 발 담그고 있는 분들이나 네. 거기서 부채질하고 있는 분들 아니 집에서 에어컨 틀면 시원한데 네. 왜 거길 가가지고 습한 데서 그리고 모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됐어요. 저 너무 신기했어요. 네. 아 인싸라이프라고 그게 인싸들이라 그런다고 사실은 있고 이게 또 히터 에어컨이 늘 쐬면서 살아온 세대는 이때의 고통을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네. 찜질방만 가도 약간 그 온도가 나에게 최적화 안 됐을 때 얼마나 괴로워요. 네. 찜질방에서 이렇게 잘, 잠을 이렇게 잘 못 자게 되고 뒤처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그게 매일매일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뭔가 막 바닥은 뜨거운데 막 온도는 되는 설정이잖아요. 바닥은 막 뜨거운데 막 위는 뭔가 막 차갑고 막 그런 느낌. 새벽에도 막 헛꿈 꾸고 깨고 몸에는 땀이 막 눌어붙어 있고 내 옷에. 네. 냉장고 대 히터 에어컨. 히터는 사실 빼도 에어컨만으로 강력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히터는 굳이 여기 붙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음식 냉동 대 인간 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싸의 비빌 곳은 에어컨뿐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만 네. 냉장고도 그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량을 잔뜩 보관해놓고 네. 아, 창문 열고 여기 냉장고에다가 넣어놓은 시원한 수박과 시원한 맥주, 네. 네, 시원한 탄산수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몸을 좀 식힌 다음에 잠들면 새벽에 깨죠. 새벽에? 더워서. 아니, 창문 열어놓고 자는 거죠. 창문으로 될 게 아닌 것 같고요. 이 여름의 더위란 것은 그리고 뭐 냉장고가 이제 제일 효용을 발휘할 때를 생각해봤을 때 이렇게 요리를 안 한다고 하면 재료들은 다 쓸모가 없게 되는 거고. 냉동식품들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냉동식품들 뭐 다 드시나요? 있으면 이것도 은근 다 못 먹게 돼요. 이게 물려가지고 한 봉지에 또 워낙 많이 들어있어야지. 아니 지금 그 막소 기자 때문에 냉장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디스하고 그래요? 아니 히터 에어컨이랑 이게 경합을 붙였을 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엄마의 마음으로 담근 김치. 네 어머니의 마음 에어컨 때문에 포기할 겁니까? 그 어머니도 그 보내주시지 마셔야죠. 자꾸 안 먹는데 자꾸 보내주시니까. 그러니까 안 보내셔도 돼요. 이제 뭐 이 라디오 듣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안 보내셔도 돼요. 저는 히터 에어컨이 더 중요하고. 아 막소 인성 보소. 엄마 김치가 울고 있다 이놈아라고 하신 분 있고. 아 패드립 잘 들었습니다. 인성 보소 하차해라고 하신 분들 있습니다. 아 근데 냉장고에다가 이 아이템들을 꽉 채운다고 생각해요. 저는 냉장고 사실 좀 반대였는데 여기까지 올렸으니까 에어컨과 대결을 펼친다고 하면 네. 여기다 온갖 그 칠하고 쿨한 아이템들을 네. 음식 재료들을 꽉 채워놓는 겁니다. 그 요리 재료 채워놓고 마트에서 한번 마음먹고 이제 인터넷에서 레시피 찾아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리 한번 하고 그 다음 SNS에 올리고 그 다음 그 재료들 다 먹나요? 먹죠. 아유, 제가 먹는다고 하는 사람 치고 그거 끝까지 다 활용해서 먹는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다 낭비예요, 낭비. 곰팡이가 피죠, 이제. 에어컨이라는 것은 네. 냉각수를 계속 교체해줘야 되고 사람을 들여야 되고 네. 그렇죠. 얼마나 고마우신 추위의 요정. 보온의 요정. 히터 에어컨? 네. 에어컨이라. 선풍기가 한 10대 있고, 냉장고에 맛있는 시원한 그 좁은 음식들이 가득한 게 낫지 않습니까? 원룸에
침대도 놓기 버거운 걸로. 냉풍기. 선풍기가. 냉풍기 어때요? 냉풍기. 냉풍기 말씀 나와서 말인데, 냉풍기. 아, 냉풍기 안 시원해요. 그래요? 네, 냉풍기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냉풍기. 아, 뭔가 한계가 있어요. 별로예요. 채팅창도 냉풍기에 대한 디스가 많네요. 네, 냉풍기 진짜, 뭐랄까, 광고가, 냉풍기 광고를 보면, 정말, 아니, 왜, 냉풍, 사람들은 에어컨을 쓰는 거지? 이렇게 좋은 냉풍기가 있는데 말이야. 라는 느낌으로 광고가 돼 있거든요. 하지만 사면은, 아, 이래서 에어컨이 아니고 냉풍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요? 딱, 시원한데, 시원한데, 아, 막 시원하진 않아요. 그게 냉풍기예요. 네. 아, 인류의 구원자 윌리스 캐리어 박사님으로 정리 가능하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얼음조끼 입고 자면 된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얼음조끼 입어보셨어요? 얼음조끼는 안 입어봤어요. 아니 냉동실에다가 꽝꽝 얼려놓은 얼음조끼를 입고 자는 거예요. 전기 그 힛 전기로 달궈지는 조끼는 입어봤는데. 예. 네. 얼음조끼. 아, 쿨매트. 쿨매트. 쿨매트로 대체 가능합니까? 아, 쿨매트로. 역부족. 얼음 조끼 입으면 저체온증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악몽 꿀 것 같아요. 냉동육 되는 겁니다. 네. 아, 얼음 조끼 변수가 하나 나왔어요. 공상 걸리는 거 아니에요? 얼음 조끼. 아, 북극곰도 에어컨 쓴다고 하신 분 있고. 쿨토시 어때요, 쿨토시? 쿨토시도 안 되죠. 죽부인. 죽부인은 그냥, 뭐지, 에어컨이 되는 환경에서 죽부인까지 끌어안고 있는 그런 옵션. 선풍기에 죽부인에 얼음 조끼, 쿨매트. 이 정도면 에어컨 없어도 냉장고에 있는 맛있는 음식과 시원한 맥주. 그거 다 살 돈으로 에어컨 하나 사겠어요. 그래요? 네. 자, 얼음조끼 입으면 추워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그 가격이면 에어컨 산다. 자! 서머 이즈 커밍! 그렇죠. 여름이 왔을 때 과연 냉장고가 없는 것이 아쉬울 것인가? 에어컨이 없는 게 아쉬울 것인가? 에어컨으로 하겠습니다! 완벽합니다. 아, 결국은 에어컨이 우승을 하는군요. 네, 이게 맞다라고 하신 분들 있고, 어느 하나 골라도 미련이 없을 듯이라고 하신 분 있고, 냉장고 지지자분들 울고 계세요. 네. 어떻게 냉장고가 떨어지냐. 그러니까 냉장고가 아쉽죠. 아쉬운데, 없어도 어떻게든 돼요. 냉장고까지는. 근데 히터 에어컨 안 돼요. 살아야지.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덥다는 거예요. 지금 겨울에 이 월드컵을 하는데도 에어컨이 우승할 정도면, 네. 아, 작년 여름 임팩트가 너무 컸던 것 같고요. 아, 너무 컸어요. 네. 자, 오늘 자취방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단 하나를 선택한다면 바로 에어컨 결정이 됐습니다. 자, 베스타그램에 투표해주시고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 뽑아서 저희가 닭가슴살 세트를 보내드릴 테니까 금요일 선곡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왁소고 에디터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 1위가 냉장고였는데 떨어졌네. 갈게요. 1월 25일 금요일 배성재 10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 불효자 하차에. 그러니까 아까 김치를 어떻게 어? 아까 김치를 뭐 먹어야 된다는 막 그게 꼬셔놓더니 갑자기 버려. 김치가 나트륨이 또 많기도 하고. 자, 손태원 사모님이 오셨기 때문에. TV가 8강에서 떨어진 건 좀 아닌 것 같아. 알지. TV. 좋긴 좋은데. TV 좋죠. 아니, TV는. 아니, 사실 네. 그리고 집에 혼자 있을 때, 네. 폰이나 노트북을 그것만 하는 건 너무 외로워요. 그건 TV를 틀어놓고 딴짓 하는 그 맛이거든요. 컴퓨터로 진짜. 무언가를 틀어놓고, 맞아. 핸드폰으로 딴짓을 하면 되죠. 컴퓨터로 무언가를 틀어놓는다? 네. TV를 틀어놓는 맛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수동적인 매체 아닙니까? 네. 누군가 편성표를 짜서 틀 때, 그거를 그 세상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나는 딴짓을 하는 거. 아, 그렇죠. 그런 매력이 있죠. 자, 이제 유튜브랑 달라. 지금 다음 게스트가 오셔가지고요. 아, 컴퓨터로 푹 하면 된다. 나 되게 뜨거든. 나 이렇게 좋아하는데.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니 기자니까. 네. 예, 네, 저는 가고 있습니다. 네, 가시는 길에 이거. 네. 죄송해요. 너무 멋진 거 아니에요? 들어가세요.